새누리당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종목몰이에 나섰습니다. 비박계에서도 최순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나왔습니다.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. 송민순 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 전 대표가 북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입니다.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에도 새누리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이정현 대표는 북과 내통했다며 사실상 간첩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. 여당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. 이에 문 전 대표는 대단한 모욕이라며 내통은 새누리당이 전문이라고 반격했습니다. 새누리당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에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의원은 최순실이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최 씨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1분입니다.